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쇼 성인가요 베스트 2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조영구 손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아름다운 꽃들은요, 꽃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사람도 뭐 좋은 네.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인품으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향기를 내뿜어주는데 우리 선유 씨는 어떤 향기가 있어요? 저는요,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련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은은하면서 향기가 있다고요. 예, 목련꽃. 정말 목련꽃 닮았죠? 우리 선유 씨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대단히 좋아지는데. 대단합니다. 예, 여러분들이. 맞죠? 예, 아, 내가 억지로 목련꽃 닮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러분, 오늘은 정말 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, 네? 또 사람의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를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향기 가득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윤경의 도도한 여자로 문을 열었는데 언제 봐도 아름답고 참 예뻐요. 그러게요. 네. 자,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우리 박윤경 씨 노래 큰 박수로 계속 청해 볼까요? 네, 1, 2, 3. 웃음 나누면 정말 행복해요. 이만한 사랑을 죽어서도 받고 싶어요. 하루하루 보내는 마음 1년이 하루 같아요. 준비되셨죠? 3년에 한 번씩 무명초가 된다 해도 그대 눈에 꽃이 되어 받고 싶어요. 사랑해요 영원히, 사랑해요 영원히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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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내 사랑아. 잘한다. 어머니 최고 최고. 정말 행복해요. 이만한 사랑을 죽어서도 받고 싶어요.